아니 어제는 저녁에 중국집에 갔는데 아니 자기 짬뽕 한 그릇 다 못 먹는다고 나눠 먹자고 하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저 한 그릇 다 먹을 건데요? 이랬더니 음식에 욕심내는 거 아니라면서 음식에 욕심내는 게 제일 미련하다고 잔소리하는 거 있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신대요? 진짜 짜증나셨겠다. 진짜 저 정도면 이혼 사유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고약한 알만큼 그래도 내 맘 이해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동서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아, 그나저나 저도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벌써 걱정이네요. 단단히 해야겠어. 동서지간에 묘한 한편이자 적인데. 어떠니?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저기였네요. 그죠? 성견이요. 저봐, 저봐. 아, 근데 기준이는 몇 달 동안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세 달이요. 제가 혼자 집에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임신했다고 여기 있으라 그래서요. 죄송해요. 제가 친정도 미국이라서. 죄송하긴. 여기가 친정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지내. 근데 넌 임신한 여자치고 배가 하나도 안 나왔다. 둘이 같이 있으면 네가 임신한 것 같다 얘. 어머니 최고야. 어머니 계속 선을 넘으시는데요? 어머니 줄넘기 그만하세요. 저 아직 6주밖에 안 됐어요. 배 나오려면 한 20주는 돼야 된대요. 넌 임신한 애가 너무 날씬해. 여기 있으면서 살 좀 쪄가. 네. 예. 네가 네 동사한테 살 좀 나눠주던가. 아, 자 먹자. 어머머머머 뭐야 뭐야 저 얄미운 표정. 근데 아니 진짜 우리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있지? 같이 욕할 땐 언제고 어머니 계시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근데 언니네 시어머니는 왜 똑같은 며느리인데 그 동서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서는 되게 날씬하고 집안도 되게 좋거든. 그게 잠깐만. 네 어머니. 너 당장 초퇴하고 집으로 와야겠다. 오늘 둘째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래. 네가 와서 좀 태워가. 아니 저는 회사에서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형준 씨 회사랑 집이랑 가까우니까 잠깐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던가요. 뭐? 형준님 일해야지. 어머니 저도 일해요. 뭔 여자가 큰일 한다고 맨날 저 일해요. 너 지금 당장 와서 병원에 태워가라. 끊었어. 참나. 와 나 진짜 크크크 택시 보내주면 되겠네. 좋았어요. 형준 씨는 야근이래요. 예! 넌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딸랑 택시를 보내? 어머니, 저랑 형준 씨랑 일하는데 택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에요?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임신한 네 동서 좀 챙겨주면 어디가 덧나니? 그놈의 합리적, 합리적, 야박하기는. 그럼 어머니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야죠.